화이팅! 자, 정말 도움이 안 되지만 자 23번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인 이참수와 어쩌고저쩌고가 있다. 네. 일단 fx는 1x제곱으로 가는 애고요. gx는 뭐라고 그랬어요? 직선이랍니다. 자, 우리 문제 뜻을 좀 파악을 해보자면 1이니까 아데르블록인 함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에 대한 y의 값이 동일하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딱 잡아놓고 너랑 너를 알파 베타 계속은 나와있나? 나와있네요. 알파 베타 요쪽 어딘가 뭔지 모르지만 0이라는 값도 존재를 한대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감마가 뭐가 있고요. 그 다음에 F가 그렇고 아 F와 G가 두 점 알파 콤마 마이너스 12 여기네요. 알파 콤마 마이너스 12를 교점으로 받고 또 하나는 베타 콤마 48 아 감마 콤마 48 감마가 베타보다 큰 값. 그럼 대충으로 해볼까요? 감마 콤마 48 인데 얘랑 교점이 없죠? 아, 그럼 조금 더 안으로 데리고 봅시다. 감마 한번 좀 쓸까요? 이렇게 감마 그리고 2차가 이렇게 지나는 걸로 보여줍시다. 여기가 48 이렇게. 그래서 직선 그러면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되는거죠. 그리고 얘가 y는 gx고요 직선이고 g라는 애는 얼마래? 아 0, 아 여기 얘가 마이너스 48입니다 라고 줬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감마래. 어? 어? 그림 뭐 비슷하네요. 이 감마라는 값은 알파와 베타의 합인데 알파라는 게 이 길이고 베타라는 게 이 길이잖아요. 너는 알파와 베타의 합이라는 건 이렇게 잡았을 때 너와 너의 길이가 동일해 이 뜻이겠네요. 그렇죠? 뭐 거의 다 됐네요. 이게 끝이죠. 그랬을 때 FG 다 구하면 자 구해봅시다.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보이는 건 이 얘기죠. 이 얘기. 우리 이참수 F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2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원래 이러한 어떤 이차함수가 있대요. X제곱의 시범 있는데 이 그래프가 지금 얘를 마이너스 12라는 라인에 X축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2 라인에 요렇게 요렇게가 알파랑 베타라는 지금 이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됐죠? 그걸 내가 쭉 올려서 이 그래프를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Y는 왜냐면 얘를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불변이니까 알파 베타를 변으로 받는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거든. 다시 말해서 나는 이 그래프를 밑으로 몇 칸 내리면 12칸을 내려버리면 내가 원하는 F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하니까 우리 여기에서 FX라는 그래프는 뭐라고 표현하시면 되니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그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평행이동한 X-알파에 X-베타 밑으로 12칸 내려 이 얘기겠죠? 됐어요? 그 다음 알파 베타 우폭이 저렇고 또 뭐 있어? 직선? 알파 콤마 얘 지나고 우리 여기에서는 뭘로 잡아볼까? 얘를 잡아볼까요? 우리 요거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에서 요만큼 폭이 얼마야? 36이죠 36, 그죠? 길이로 얘 알파겠죠? 그리고 얘도 알파고
다른 거 쓸 거 없나? 광희식 요거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면 좀 쉽게 구하나? 아, 뭐 해봐가지고 이게 얼마야? 50? 60? 예. 그러면 얘는 어차피 기록이 똑같으니까 분수관계가 똑같아야 되고 여기 값은? 그러면 얘니까 뭐랑 똑같아요? 베타랑 똑같은 건지, 그치? 요렇게랑 요렇게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베타 관계였거든요. 따라서 알파 분의 36이라는 그 기울기는 베타 분의 60이랑 똑같을 거고요. 그럼 얘 번개식 얼마 나오는? 어, 귀찮아. 6? 66에 36? 10? 3x 3베타는 5알파라는 관계식이 나와. 또 뭐 있어? 또 구할 수 있는 거 뭐 있냐? 교점 다시 말하면 얘고 얘 집어넣으면 얘고 또 하나 더 있겠네. F에다가 우리 감마라는 값은 안 집어넣어봤지만 감마라는 값을 F 감마를 집어넣으시면 감마 마이너스 알파에 감마 마이너스 베타라는 그 값, 마이너스 12를 주면 그에 대한 함수 값은 48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우리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건 뭐 있냐? 감마에서 알파 뺀 거, 얘가 감마에서 알파 빼면 이만큼에서 알파 빼면 그것이 베타입니다. 그렇죠? 베타. 그리고 베타에서, 아, 감마에서 베타를 빼낸 건 알파 구조겠죠.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60 이렇게 나왔죠. 됐네. 연습하시면 되죠? 저 베타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디요? 여기요? 저 삼각형. 여긴? 저... 어디요? 아, 여기요? 네. 유산아. 요거에서 얘 뺀 거랑 얘네? 요렇게, 요렇게. 요 두 개 똑같으니까. 왜 똑같아요? 네? 왜 똑같냐고요? 그럼 문제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감마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원점이었잖아. 여기서부터 알파의 베타가 감마래요. 이 막대기 더하기 이 막대기 아까 얘기해줬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감마라는 건 이 알파라는 길이가 여기랑 똑같을 거야. 그런 거야. 이렇게 똑같고. 됐어? 그러면 이만큼이 베타야. 그럼 이만큼 더 베타일 거 아니에요? 이 길이에서 요거 잘라낸 요거랑 요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 요런 것도 계산하실 때 막 분수구조 집어넣는 것보다 편한 게 이런 거잖아. 너라는 건 알파 대 베타라는 게 내항이고 외항이고 정리하시면 3대 5의 구조고 그러면 알파를 뭐 3K, 베타를 5K 집어넣으시면 15K 제곱은 60 이렇게 되는 거죠. 는 비례상수 2가 될 거고요. 따라서 너는 6이고 10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좀 다 됐네. 그러면 뭐 다 구할 수 있죠? 얘도 구하고 뭐 y, gx도 구할 거고. 그리고 뭐야 밑에 거 3번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한 합구하래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이니까 y절편이라서 y에다가 0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절대값 fx 빼기 gx가 는 0 되는 거니까 이런 거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어딜 찾아야 돼? 얘 입장에서는 2차함수 구조니까 0 되는 지점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0 되는 지점. 그래서 0.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마이너스 12였으니까 48이었으니까 0 되는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어 깠겠죠. 아시죠? 이건 냉정하게 어디예요? 수학하의 함수 파트를 배우셔야 절대값 함수를 다뤄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으시면 너와 너에 대한 교점 관계를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값 하나 찾는 거고 여기 값 하나 찾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둘에 대한 뭘 구하라고?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방식은 뭐냐면
2차 함수 다 구했을 거니까 그거 뒤집어서 마이너스 x를 제곱에 어쩌고저쩌고 마이너스 붙이는 그거랑 g에서 구한 열이 해서 요거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값 여기 감마의 값 구해놨던 그거 갖다 써놓으시면 되는 거지. 되겠죠? 어우 이거 한 3시간 그래 좋아요 쉽죠? 자 우선 지금 뭐부터 하냐면 저거 이거 오답 정리부터 먼저 하세요. 왜냐면 이거 또 넘어가면 다음 시간에 또 시험 볼 건데 계속 오답 쌓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오답 정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개별 질문 하시고 오답 다 끝나시면 시작의 기술 부분 원래 우리 해야 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또 질문하시고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제 됐고 누가 두 번째가 시작의 기술 뭐다 까지 손만 닦고 저도 화장실 지금 시간 뭐하고